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 예배 마치고 집에 오니까 예쁜 선물이 와 있네요. 너무 아름다운 선물이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편지까지 왔어요. 홍미영 전도사님 그리고 마음버님에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매 순간을 주어진 길을 즐겁게 묵묵히 걸어가는 마음버님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전도사님을 위해 건강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역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빛으로 따스하게 밝혀준 주님의 사랑처럼 마음버님도 그런 분 같으셔요. 아, 그런 사람 되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신 선물 같습니다.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음악만 하다가 뒤늦게 이 길로 오게 된 분이신데 힘내라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마음버님만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몇자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버님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들에 기대하며 저도 마음버님 보며 많이 배울게요. 네. 아름다운 또 음악과 함께 너무 감사합니다. 선물은 소개해 드리려고요. 예. 이거는 그 비누 같아요. 비누. 그리고 또 유튜브를 하려면 또 수첩도 필요하죠. 수첩. 그리고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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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를 두개 보내주셨고요. 이거는 아름다운, 맛있는 귤피차. 이거 카네이션 볼펜. 감사합니다. 네. 이거까지 해서, 선물과 함께 이렇게 왔는데 되게 감동이에요. 네. 너무 감동이고. 또 주변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또 계시고 선물을 받아서도 좋지만 마음을 담은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영미님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것은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기도하는 것밖에. 또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서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방송 설교를 아직 하지 않고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 방송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교역자들만 남아서 1시간 동안 또 열심히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막 집에 돌아오니까 또 멋진 선물이 또 기다리고 있네요. 지금 흐르는 곡은 우리 영미님이 연주하신 아름다운 곡입니다. 네, 너무나 아름다운 곡 이렇게 연주와 함께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많이 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피아노는 못 치지만 듣는 거는 좋아하고요. 음악은 못 하지만, 듣고, 또 느끼고, 또 음악과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노래는 못 부르지만 제가 가끔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만은 늘그 해바라기, 그 사랑으로 노래처럼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데 참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저의 또 약한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없고요. 모두 다 사랑해요. 네, 제가 그릇이 작아서 못 담을 뿐이지, 모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 제가 많이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기도, 예, 기도밖에 없어요. 예, 오늘도 또 예쁜 선물을 주신 분을 위해서 또 축복하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 귀한 또 선물이 왔어요. 하나님, 그 딸을 축복하시고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또그 예쁜 마음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또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만 받아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또 다듬고 보다듬고 또 만지는 그러한 음악을 하는 아름다운 주의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물 너무 감사하고요. 선물과 함께 편지 너무 감사합니다. 편지에 그려진 그림이 직접 그리신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 아름다운 또 여름에 멋진 그림과 함께 이렇게 저를 또 위로해 주는 아름다운 글귀 또 너무 감동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 함께 늘 예, 곁에 있는 것처럼 함께 늘 가는 그러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에요. 작은 십자가가 네, 보입니다. 미래의 우리 마음의 교회 모습과 같아요. 네. 겉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 많은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도 부탁드려요. 사랑합니다.